자, 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오늘 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지수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37포인트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코스피. 코스피가. 네. 306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 코스닥 같은 경우가 23포인트 마이너스 돼서 퍼센트는 2.3%. 거래소가 1.2% 빠졌으니까는 그 두 배 이상이 더 빠진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 네, 네. 그래서 967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예. 예. 코스피가 3060.51, 코스닥이 967.9090으로 마감이 됐고요. 아. 제가, 오늘은 예. 예, 뭡니까 오늘은 또. 제가 이게 지금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눈을 착각한 게 네? 아까 아침에 제가 1000포인트를 봤었거든요. 네. 아침에 네, 9시 3분에 1000포인트 잠깐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967이 맞나 많이 빠진 건 제가 아는데 이게 지금 967이 맞나 한 번 더 보아서 지금 약간 주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967.9포인트로 끝난 건 맞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네. 일단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전문의 그 저희가 이제 우리가 3150포인트가 깬 상황에서는 다시 3100포인트가 뭐 지지선이다 혹은 3050포인트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지금 손님 저 전화를 받았는데 3000포인트 깨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150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게 그 지지선 자체가 이틀 이상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침에 좀 그저 오전 방송을 봤는데 오전에 그 당연히 미국 장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이 없이 시작하겠다 하긴 했는데 네. 막상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나쁘지 않게 끝났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이라 함은 바닥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미국장이 크게 빠진 다음에 우리가 크게 빠진 이후에 올라와서 양봉으로 크게 섰을 때 거의 바닥에 나왔던 경험이 좀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어설프게 미국이 좀 올라 버렸으면은 네. 우리 시장에서 조금 뜨다가 장 중에 마이너스 나는 게 더 안 좋은 현상이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거 저의 경험적인 부분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항상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일단 어찌됐든 아침에 시작을 해서 9시 갭상승을 시작을 했죠. 시작했다가 9시 20분까지 쭉 빼다가 다시 한 10시까지 쫙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그 지수대 자체가 저점이 거래소 기준 3086포인트거든요. 네. 고점이 1시간 동안 기준이 3122포인트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변동성이 거의 40포인트가 됩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이 982고요. 아까 제가 1000포인트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면 그것도 거의 20포인트 되니까는 코스닥만 해도 1시간 동안 변동성이 거의 2%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아침 10시까지 같은 경우도 모든 투자자들께서도 아 다시 장 도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 10시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10시 좀 넘어서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중국 보고 이렇게 떨어진 10시부터 이렇게 그렇죠. 떨어진 경우는 네. 중국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오늘도 그런 건가요? 예, 오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빅테크 기업 규제 네. 전인대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규제 내용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증시도 오늘 장중 기준으로 거의 2%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장 자체가 중국이 좀 플러스가 나거나 혹은 중국이 빠지더라도 저희가 이제 장이 갑자기 선물 분봉상으로 쫙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치고 올라가서 저희 시장도 같이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분봉을 볼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급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으니까 중국 자체가 네.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고 저희가 이제 항상 2시를 좀 보지 않습니까? 저희 네. 2시를 보는 이유가 중국 시장이 2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12시 반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중국 시장이 다시 시작을 할 때 네. 그것이 세게 시작을 하면 그러더라도 아, 오후 종가까지 땡길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점심때까지 그랬다 치더라도 오후장에서 들어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2시까지 제가 기도를 했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 2시부터는 반등 나와라 네. 했는데 더 빠져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선지라고 그러죠. 그 선물 지수 기준으로 401포인트 정도가 오늘 세 번, 네 번 정도 장중에 두드렸거든요. 네네. 두드렸다가 2시 넘어서 중국이 빠져서 시작을 하니까 종가보다 더 빠졌죠. 점심시간 전보다 빠져서 시작을 하니까 401포인트들이 깨지면서 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텄다, 솔직히. 오늘은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기에는 좀 힘들었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 전까지도 거래소 조금씩 버티다가 네. 다 이제 같이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2.3% 그리고 거래소가 1.2%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고 지수를 보고 할 때도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잘 버티다가 오후에 밀리면서 종목들이 거의 패닉셀링 비슷하게 좀 나온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솔직히 좀 덜하긴 했는데 네. 그러더라도 오늘 강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있었었는데 네. 오늘 더 적었던 상황이고 밀리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러웠고요. 일단 이게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수급들을 좀 주체를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요 정도 수지면 올해 한 3월에 막 빠졌을 때 그 정도까지 다시 빠진 거죠? 심리적으로는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에. 이게 투자자들 분들마다 그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계좌 컨디션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올해 3월, 뭐 올해 4월에는 컨디션이 나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수준은 올해 3월 컨디션은 맞습니다. 거의 지금 근데 막상 그때만 지수 때는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그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던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이유 자체가 최근에 지수를 뒷받침했었던 그 지수가 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종목들이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일부 쏠리는 거가 있었고 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큰 종목들 몇 개가 지금 시총을 받치면서 다른 종목들 크게 밀렸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중이고요. 일단 이게 지금 종목들을 봤을 종목이 아니고 수급을 봤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2,537억이면 별로 안 팔았거든요. 별로 안, 예, 얼마 네. 안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671억 팔았으니까는 얼마 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럼 근데 팔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외국인들은 2조 이상 이렇게 매도하고 1조 5천 매도하는 날 같은 경우는 네.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진 날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을 소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량을 거의 받은 거죠. 네, 네, 네. 그때 같은 경우 다 받았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때리려면 크게 때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크게 빠지지 않고 물량을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판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개별주가 좀 더 많이 빠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저희 개별 지지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차트 보면은 이제 120일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60일선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 기술적인 지지대를 보는 이유도 저희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 여기는 지지해라라고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120일선이 살짝 깼다 그 수준이었거든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오늘 바로 120일선, 200일선 바로 왔습니다. 200일선? 예, 예. 그러니까는 지수대 자체가 한꺼번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저희 차트 보시면 다 200일선까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 200일선이 뭐 속자에 따라서는 거의 생명선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 60일선 같은 추세선 주 추세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고. 네. 근데 그게 일본 기준으로 그 정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다음 주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200일선이라고 하면 대충 이제 큰 흐름 정도를 나타내는 선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됩니까? 1년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1년 평균치. 예, 영업일수로 따지면 우리가 5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50주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면 네. 5, 25 하면 250일 정도인데 200일선 정도면 그냥 한 1년 평균치. 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0개월 평균치.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좀 그 매수한 주체를 좀 봤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관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얼마 안 팔았어요. 162억 정도밖에 팔지 않은 상황인데 네. 기관 중에서 많이 매수한 주체가 저희가 금투, 보험, 투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에서 336억을 그나마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역할을 좀 하는구나라고 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바라봤는데 일단 그 종목을 좀 보니까는 연기금이 오늘 매수한 종목이 크래프톤이 426억을 매수를 했고요. 크래프톤. 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뱅크를 426억을 매수했고요.
크래프톤을 390억을 매수했어요. 네. 그러면은 두 개 합친 게 거의 700억 이상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막상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팔았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에 국한된 매수세가 지속이 되었고 네.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실종되는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단에서 잘 버티던 종목들이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계속 지금 버티다가 무너지고 버티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럴 때가 가장 저희는 좀 불안해요. 제가 아까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 화요일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 쪽 강하게 무너졌고요. 어제도 또 무너진 상황이고 그러면은 잘 버텼던 주도주 섹터들이 버티다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무너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패닉 셀링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신용반대 매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물량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오늘도 좀 아 오늘 정도는 안 나왔나요? 오늘 일단 제가 반대 매매가 어제 저희 그 저희가 증권사 추산은 받아보긴 힘들고요. 네. 저희 이제 저희 영업점 컨디션을 좀 보는데 어제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 매매가 네, 그 담보 부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담보 부족. 그러니까 네. 진짜로 그 안 좋은 것 같을 경우는 담보 부족을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 돈 없다 메꾸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걸 반대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반대매매가 1차 2차 쏟아지는 순간이 시장에서는 뭐 여러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개인 신용물량 다 털려야지 바닥이다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털려야지 바닥에 나오는지. 근데 경험적으로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다 2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털려야지 된다. 뭐 오늘도 얼마 줄였느냐 막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솔직히. 네. 근데 그거는 조금은 저 가슴 아픈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 네. 오늘 장 중에 그 한 12시 정도에 그 저희 증권사에서 오는 저희 카톡 물량은 그 카톡 내용은 아니고요. 제 고객 중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께 저한테 받은 찌라시라고 저한테 보내 주시는 거 이게 맞냐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1시부터 저축은행 스탁론 반대매매 그리고 증권사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예정이지 주의해라 라는 받은 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와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 1시? 네, 그걸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투자자분께서.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면 이게 맞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왜 못 받았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증권사 직원들이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겠죠. 이게 좀 저기 말이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지식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이 너무 호도돼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증권사에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반대매매 같은 경우는 9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9시에 나가기 때문에 장중에 나가질 않습니다. 9시에 나가요? 반대매매가? 아침 9시에 나갑니다. 예. 아, 그리고 그러면 그 전날 담보 부족이 발생했으니까 담보 채워 넣으세요라는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하루 전날 하고 전날 합니다. 예. 아, 안 채워 넣으면 바로 그 다음 날 9시에. 예. 그래서 그 회사마다 그게 1차, 2차가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네. 1차, 2차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당사 같은 경우는 1차, 2차를 해서 비율을 좀 높여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회사별로 그 1, 2차의 개념 없이 그냥 한번 연락드리고 바로 다음 날 안 되면 반대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그 찌라시 중에 내용 중에 저축은행발 스탁론 매도 이런 얘기가 그거 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그 저축은행에 대해 직접적인 링크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기준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보니까는 이게 그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시에 때리는 저축은행이 있고 1시에 때리는 저축은행이 네, 있고 12시 있다 그러고 예,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라든지 작년 3월달 그때 코로나 위기 때 기억해보면 항상 12시쯤에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그게 나온 거 그 이유 자체가 그때 저축은행에서 매도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여기서 중간에서 이제 근데 그거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스탁론을 운용하는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공통적인 시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나의 물량을 뺏기거나 괜히 걱정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걸 쓰신 분이 전 그 진정성이 굉장히 저는 저희가 의심될 정도로 그 말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선물 옵션은 어떻게 돼요? 선물 옵션 같은 그것도 회사마다 좀 틀린데요. 아, 당사 같은 경우 12시까지 그
장중 그 체크를 한 다음에 네. 12시 반에 내보내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거인지 몰라도 이제 속히 이제 선물 같은 게 사이드카가 걸려요. 그걸 같은 경우 다음 날 네. 12시 반에 크게 선물이 무너지는 경우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12시나 뭐 1시나 이런 경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연장선상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관리를 하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신용을 크게 쓰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점심 이후에 좀 연락을 드리긴 합니다. 그때 미리 저희가 체크를 좀 해서 저희 고객님 이러이러기 때문에 담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을 경우엔 소위 이제 다른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조금 현금을 마련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담보비를 좀 높여놓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오후경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그 찌라시상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 증권사 그 HTS 보시면은 그 신용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기 가정산을 통해서 매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신용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을 매매한 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 전문이 그 내가 직접 팔아서 몇 퍼센트 막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 저희 회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중 매도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팔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팔았을 때 내가 담보 비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겠느냐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 아마 증권사마다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할 텐데 네.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좀 내 그 계좌 컨디션 상태를 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확인하는 것도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전 솔직히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 방송 나가거나 저희 3프로TV 나와서 하기 싫어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환율이고 하나는 신용이에요. 저는 환율하고 신용. 예. 그러니까는 환율이라든 신용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장중 시황 컨디션이 되면은 네.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환율 같은 경우에 장중에 1180원까지 찍긴 찍었었어요. 또 네, 네, 그러다가 네. 끝나는 기준으로 1179원, 3원 정도 올라서 끝나긴 했기 때문에 그 장중에도 환율이 조금만 빠졌으면 좀 시장을 좀 약간은 그 좋게 온기가 퍼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컨디션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게.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기분 안 좋게 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혹시 좀 좋았던 종목들 뭐 있습니까? 아, 그래도 굉장히 좀 드물겠지만 엄청 드문데요. 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SKC라는 동반업체, 네. 동반업체가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쪽 동반업체 쯤에서도 그런 종목이 좀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데. 뭐 SKC 뭐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천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C가 5.2%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2000년 소재 쪽 많이 올랐네요. 5.2%면 이런 장에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특별하게 뭐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뭐 얼마 전 실적 발표도 굉장히 잘 나왔던 상황이고 3분기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고 하반기에 뭐 동박 사업 증설에 대한 기대감 여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보면은 그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샀거든요. 근데 네. 오늘 쌍끌이 산 종목들이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매각 이슈로 좀 많이 있었었던 DB하이텍 있지 않습니까? DB하이텍. DB하이텍이 또 그러면 좀 좋게 끝난 상황인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잘 나왔어요. 네. 2분기 같은 그 어차피 비메모리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될 거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814억이 나온 상황인데 3분기 같은 경우도 970억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는 네. 예측치가 나와서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럴 때일수록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네. 뭐 이렇게 이제 내용 돌아낸 내용을 보면은 이럴 때 정치 테마주 해야 된다 장 안 좋을 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울 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위주로 했는 종목들이 이런 걸 잘 눈여겨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진짜로 힘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많이 받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현금 있는데 뭘 사야 되는지도 꽤 많이 여쭤보셨어요. 전화를 해서. 근데 그러면 대답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좋은 업황이 있는 것 중에서 아침에 뜨다가 밀린 것들이요.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침에 뜨다가 밀린 친구들 예, 왜냐면 장이 어쩔 수 종가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아침에 아까 10시까지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좋게 했었던 종목들
그 테마주 빼고 이상한 종목들 빼고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1차 타겟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SKC 같은 경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럴 때 좀 종목 셀렉션을 좀 더 기민하고 좀 약간 압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FNF 홀딩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FNF 그룹의 지주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었나? 뭐 특별한 이유는 발견 못했는데 네. 가끔 이제 굉장히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분할을 하면서 아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리포트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고 혹시 네. 우리 전문님께서는 오늘 이 하락 뭐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오늘 빠졌다고 혹시 보세요, 전문님? 요즘 맨날 우리가 금요일마다. 네. 금요일만 되면 장 빠진다고. 네, 금요일이라 네. 빠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닌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8개월 양봉이 9개월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7개월 음봉 맞고 네. 지금 이제 8월 달에 또 조정을 받는데 네. 2017년 8개월 양봉 나오고 나서도 그 다음 두 달 보시면 이 5개월 이평선을 깨요. 네, 그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이제 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고점 대비 언제든지 지수가 네. 10% 정도는 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박 차장님한테 오늘도 어떤 분은 현금 있는 걸로 뭘 사야 됩니까라고 네. 그죠? 이걸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신용을 잔뜩 들고 계신 분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은 반복되는 시장인데 이런 8개월 이후에 나오는 이 두 번의 두 달의 조정에 그걸 기회로 만드느냐 내 자신을 위기로 만드느냐는 내가 어떻게 내 계좌를 포지션을 맞습니다. 어떻게 가져갔느냐 그 차이예요. 하긴 뭐 현금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꽤 네. 최근에 이제 많이 계셨었는데 그 얘기들이 저는 잘 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 차장님하고 네. 거의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제가 뭐 연초부터 마이너스 5% 플러스 15% 플러스 300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면 2850 예. 위로면 3450 예. 울퉁불퉁한 장일 건데 내가 이 울퉁불퉁한 장에 계좌를 그죠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면 이제 3150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매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3150 3200 3250 비싸지니까 주식이 비싸지면 비중을 줄여놨다면 지금 내려오면 지금 이제 3060인데 여기서 현금을 줄이고 이거는 늦었어요. 늦었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작년 2월 3월 달에 폭락했잖아요. 네. 폭락했을 때 거기서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뭐 어쩌고 뭐 이런 전략들이 맞았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맞았을 수도 예,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막 떨어졌을 때. 네. 그냥 3개월만 가만히 있었으면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여기서 2950, 2850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조정의 이유는 주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에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말은 그 비싼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또 하나의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래 묻잖아요. 자, 언제부터 사면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나 주가가 싸지면 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내가 못 팔았다 하면 그게 우량주라면 그러면 그냥 계좌 덮고 한 두세 달 여기 있는 책들 좀 읽으시고 네. 그게 나아요. 네. 막 여기서 테이프링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현상 차장님 뭐 리포트 하나 또 보고 오셨군요. 일단 오랜만에 5G 좀 리포트가 좀 나와서 5G요? 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장중에 움직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금융 투자에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 예. 5G가 오늘도 아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고 솔리드라는 종목은 장중에 거의 8%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요? 예. KMW는 7.45% 네. 오늘 떨어졌습니다.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게임 때문에. 5G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예요? 저는 지금도 미국 시장, 한국 시장 52주 신고가를 보거든요. 예. 예, 시스코 시스템즈가 예. 52주 신고가더라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5G 예, 하는데? 예, 뭐 통신 장비 미국에 네, 그런 거 뭐 전 세계 1등이니까. 네. 아, 뭔가 좀 변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장 지금 떨어지는 거는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 5G도 아, 5G는 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럼 리포트 좀 소개를 한번 모르겠지만. 해주시죠. 예, 하나금융투자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네트워크 장비 업종, 우리가 5G 장비 업종이라고 그러죠. 예.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성의 수주 부진이었는데 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버라이즌을 수주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AT&T라든지 거기서 밴더에 탈락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중소 5G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수주 계속 들리긴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엔티티 도코모라든지 뭐 영국 보다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긴 했었어요. 했는데 네. 왜 안 가느냐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저 5월달까지 6월달 계속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가 미국 버라이즌의 5G 투자 개시 때문에 그래도 1분기보다 선방한 상황인데 3분기 이후에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라든지 5G 레디 장비 투자 개시 그리고 영국 쪽에 장비 투자 개시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버라이즌부터 시작한 5G 장비 투자 시즌 개시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달부터는 미국에 또 주파수 경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2분기 실적 발표한 거 8월 17일 날 끝났고 그 이후부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또 나온 얘기 같은 경우 뭐냐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5G 쪽 캐펙스 투자 캐펙스라고 그러죠. 네. 통신사 저기 캐펙스 같은 경우가 2020년도 상반기에는 3조 2천억 정도 했고요. 네. 하반기에는 4조 3천억.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7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2조 5천억밖에 캐펙스 투자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작년 대비해서 거의 굉장히 20% 정도 급감한 수준인데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측하기로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4조 이상의 캐펙스를 투자 예상한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이제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통신 3사들이 기존에 세워놨던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를 그거를 그렇게 10% 이하로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1분기 때는 상반기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코로나 때 엄청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은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네. 3분기부터는 그래도 5G 장비 업종을 매매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보고서의 좀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저기 스몰셀 업체라든지 인빌딩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목별로 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살펴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 외에 이성규제에서 많은 실패를 하다 보면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게 심장이 좀 딱딱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런 저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저 막 설레고 이랬을 텐데 무덤덤합니다 이제는. 네, 그런 소식을 들어도 경험적으로 그럴 때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투자자들이 너무 무뎌지고 거의 이제 손을 놓은 거죠. 네. 그럴 때가 거의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그럼 솔직히 아까도 제가 2시에 기도 왔다가 기도발 안 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시 한 10분쯤에 저도 딱 정신이 맥이 딱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올라야지 다음 주에 그러더라도 좀 월요일 날 좀 신나게 또 매매를 하고 기분 좋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침에 일부 진입한 물량도 저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진 않았고 일부만 그래도 많이 빠졌다 싶어가지고 뭐 현금에 이 정도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미 빠져서 시작을 하니까는 정말로 아끼고 아꼈던 현금인데 네. 이게 지금 항상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주말 사이에 힘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바닥이라니까 살짝 설레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